2017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9월 17일 토요일부터 9월 21일 수요일까지 진학 어플라이 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교사의 꿈을 향해 노력해온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원서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수시 모집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201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약 64%에 해당하는 총 381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우리 대학 수시 모집은 모두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세부 전형으로는 큰 스승 인재, 학생부 종합 우수자, 국가 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 수급 및 차상위 계층, 특수 교육 대상자 총 6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전형별 세부 지원 자격 및 모집 인원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큰 스승 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 간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오니 이 점을 참고하여 지원 전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1단계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20점과 서류 심사 성적 60점을 합산하여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석차 등급이 표기된 전 교과 전 과목을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 없이 반영합니다. 이때 석차 등급으로 표기되지 않은 과목은 제외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영역 그리고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업 역량, 지적 잠재력, 전공 적합성, 교직 적성 인성, 의지 및 열정 등의 5개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시에는 작성 금지 항목에 대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안내 영상을 참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특히 2016학년도에 신설된 큰 스승 인재 특별 전형은 제1단계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원 현장 실사를 실시하며 제2단계 전형에서 제1단계 전형 성적 반영 없이 면접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 외 전형은 제1단계 전형 성적에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은 제2단계 전형일인 12월 3일 토요일에 학과별 지정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개인별 면접 시간은 제1단계 합격자 발표 시에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학 면접은 교직, 적성, 인성 문항과 학과별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개인별 10분 내외의 개별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큰 스승 인재 전형은 현장 실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15분 내외로 진행합니다. 3인의 평가자들이 지원자의 발표 능력, 지적 잠재력, 전공 적합성, 교직 적 인성, 의지 및 열정 등의 항목들을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에 관한 별도의 안내 영상을 참고하여 면접 준비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과, 이과 계열별 지원 가능 여부는 수능 반영 영역을 참고하여 해당 영역의 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학 교육과 지원자는 수학 가형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수학 교육과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육과는 과학 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독어, 불어, 중국어 교육과 탐구는 제2외국어 한문이 탐구 한 과목 대체가 가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지원 희망하는 학과의 수능 반영 영역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가산점 반영 영역까지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수능 필수 응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형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큰 스승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에서 체육교육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으며 초등 국어,
영어, 수학 교육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급의 합이 10등급 이내, 그 외의 모든 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급의 합이 12등급 이내입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두 개 영역이 3등급 이내이며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두 개 영역이 4등급 이내입니다. 모든 전형 공통으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은 성적 반영 없이 응시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시 모집 단위에 따라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초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가정, 기술, 컴퓨터, 환경, 체육 교육과는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경우 가산점을 반영하고 기술, 컴퓨터, 환경 교육과는 과학 탐구를 응시했을 경우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기술, 컴퓨터, 환경 교육과 지원자가 수학 가형과 과학 탐구 영역을 응시했을 경우에는 각각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은 4개 영역 등급의 합에서 1등급이 상향 조정하며 국가 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가산점 반영 영역의 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에 제시된 모집 단위별 가산점 반영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7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